나한테 일을 시켜줄 것 같았으니까 그냥 일이 없는데도 사무실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회사 뭐 매니저 의사님들 지나가면서 데니 왔어? 그러면 뭐라도 나한테 일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죠.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나 봐요. 그렇죠. 왜냐면 저는 제 가족들을 제가 다 케어를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은지원 씨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? 저도 그랬죠. 저는 일단 뭐 잭스키스 활동할 때는 뭐 대형 기획사 있긴 했는데 해체 이후로는 기획사를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냥 아는 형들하고만 이렇게 회사를 꾸렸는데 또 이제 이렇게 좀 사기 아닌 사기처럼 해서 또 흐트러지고 또 받을 거 못 받고 계속 그게 그렇게 지내온 게 한 14년인 것 같아요. 근데 연예인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뭐 기사가 나도 뭐 누가 대박 났네, 뭐 누가 잘 됐네 거의 이런 기사가 나지 누가 갑자기 거지 됐네 라고 기사가 사실 나진 않거든요. 맞아, 안 되게 누가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졌네 거지 됐네 그 기사는 되게 재밌는데 누가 거지 됐네.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. 이번에 토냐 씨가 거지가 됐습니다.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이 사실은 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다 분들 그 뭐 테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연예인들은 다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오랜만에 듣는 거 야, 너무 옛날 얘기다. 저 옛날 사람이긴 한 거 같아. 하체 까닭이랑은 어울려요 테레비가. 그래요? 그러니까 그냥 언론으로 좋은 얘기만 보시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진짜 쟤는 다 무조건 부자고 쟤네는 다 성공했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희도 좀 깊숙이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 힘든 시기. 그럼 내가 토니아 씨 얼마 전에 보면서 참 제가 뭐 저 친구 보면서 뭘 안쓰럽다는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? 제가 안쓰러운데 근데 제가 처음에 같이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이거 봤더니 비즈니스 하느라고 이거 많이 먹다 보니까 코가 약간 딸기 코가 됐더라고요. 지금 약간 맥으로 가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시준이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. 지금부터 하체가 달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였을 때 우리 36세 어떤 희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사실 하체가 달지가 제 노후 대책이 아닌가. 아 그래요?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몇 살 때까진? 머릿속에 지금 구상이 있어요 지금? 되게 멀리까지 보고 계시는 사실 거 아니에요? HOT로 이제 한 18년을 살았는데 HOT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한 하체가 달지로 한 15년 정도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몇 살이죠 그러면? 쉬운 하나요. 쉬운 하나인데요. 잠깐 그러면 또 쉬운 하나쯤에 다 같이 모여서 울면서 해체한다고 하니까 쉬운 하나쯤에 슬프겠다. 슬프다. 단순히 저는 딱 그 시대거든요. 제 나이가 그쵸. HOT, 잭스키스 그 시대인데 신기하게 울컥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. 우리를 보면 왜 이렇게 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짠한 게 돈데 짠해서가 아니라 너무 반가우면 약간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. 좋은 걸 넘어서서 그래서 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요.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그 가요 프로 1위, 뭐 대상 이런 걸 한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하지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1위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존심도 서로 버리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다섯 남자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11시 10분 화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화신 특집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.
편집이 음주야? 진짜 대박감인데.